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도요특강. 참 예수님, 오늘은 2020년 7월 18일 토요특강 85강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빛의 속도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 서울에서 뉴욕으로 전화를 하면 1초 길어야 3초 안에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로 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흘러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홍수 상황을 화면까지 봐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홍수 상황도 집 무너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된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인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사생활, 연애 생활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머리가 뒤죽박죽으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온 세상 일을 다 관여하고 있으니 마음도 산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딱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할 정도로 전문 지식이 있지도 않으면서 온 세상 일을 다 관여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주일날 실시간 대화를 탈북한 주창덕 과장님하고 북한 실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북한 주민들은 세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실세, 정권 실세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 과장님도 김일성하고 김정일 이름만 알았지 김정은이나 김여정 이름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김정남도 알지 못했고 그 아들 김한솔에 대해서는 김한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수령님, 장군님, 가족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수령 아버지 집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잡혀간대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알으면 또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보 자체를 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뭐 누구 아들이 군대 가고 누구 아들이 뭐 군대를 안 가고 누구 아들이 뭘 누구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죠. 남한은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정보는 많이 안 가지고 있고 이상한 정보와 음란한 사이트를 접속해서 혼이 반쯤 나가서 사는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 2시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신비하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보다 아름다운지 전혀 느끼지 않고 오로지 인터넷, 스마트폰하고만 교감을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죠. 우리 그나마 다볼 사이버 성당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구인들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에 휘말려 온 지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행동하게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나라 없습니다. 2020년 7월 12일 며칠 안 되죠. 일주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는 이른바 코로나19 파티에 참여했다가 감염된 30대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 감염되느냐? 그래갖고 8명이 모였대요. 코로나 걸린 사람 딱 있고 그 둘러서서 파티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지난 12일 NYT 뉴욕타임즈는 AF통신, 두 통신이 텍사스주 샌안토니에 위치한 감리교 병원 제인 애플비 박사는 해당 남성이 사망 직전 의료진에게 코로나19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것도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코로나19가 거짓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남겼고 그리고 그가 유언을 남겼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고 의사선생님 애플비 박사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애플비 박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 친구들을 초대해 내가 코로나19 확진자야 초대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젊은 환자들은 아파 보이지 않더라도 산소 수치를 재보면 보기보다 훨씬 아픈 상태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최근 미국 일부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밀폐된 장소에서 파티를 열고 의도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뒤 실제로 전염되는지 확인하는 코로나19 파티가 열려서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서 겪는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접하는 많은 정보들은 정치적 음모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잘못된 판단인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아베도 트럼프하고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혼돈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워서 백전백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매일매일 통계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1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60만 명 정도가 벌써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알레르기 감염 그 센터장 미국에 그분이 1억 명까지 감염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7월 14일 기준 미국 누적 확진자가 347만 9483명, 누적 사망 수는 13만 8247명. 이게 바로 대통령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고 수치죠. 미국이 1등 국가에서 2등 국가, 3등 국가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가 많으니 판단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닌 오판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죽었다는 정보가 온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도배를 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한나라의 수장을 잘못된 정보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죽었으면 말고. 그리고 또 흥미롭고 흥분되는 정보를 찾아 유튜브 안에서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진리를 찾아 떠나서 올바른 삶을 살기에도 바쁜데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정보로 자신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는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한 연예인은 부지기 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것도 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올가멜라 그랬던 거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제일 가슴이 아픈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인재를 대한민국이 잃었다는 생각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두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모함과 악성 댓글, 마녀 사냥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익명의 악성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다 가려낼 수 없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만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정보가 많은 것은 권력이 많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노비나 평민은 정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것도 5세대, 5G는 5 제너레이션, 5세대를 보유한 인터넷 환경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본당 신부님이 강론할 때 교우들 혼내고 소리 지르면 쥐 죽은 듯이 그 강론 시간을 다 견뎌냈는데 지금은 본당 신부님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강론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당 신부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판검사도 개무신 당하는 세상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 하나 발가벗겨 버리는 세상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어디 말할 곳이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었을 때는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참고 견디고 서러움을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을 한풀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욕설을 섞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 댓글을 웬만하면 댓글은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쌍시옷이라든지 욕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저희들은 다 가둬버려요. 그것도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또 인터넷 안에서. 그래서 내 글이 왜 없어졌지? 그러면은 분명히 욕을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욕을 얘기한 거는 저희들은 전부 다 지웁니다.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사실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면 데모크러시입니다. 데모해도 된다는 거, 크러시, 주의, 데모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의견을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늘 말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탄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이지만 인간을 존중하는 근본 정신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지 마치 자신이 신인 양, 절대자인 양, 자신은 완벽한 인간인 양 상대방을 헐뜯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이하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인터넷에서 입에다 담기도 험한 욕설을 퍼부어 가면서 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 그 자신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또 하느님 앞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다고 인터넷에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막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유튜브 세상에서는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 빼낼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혀에 베어 죽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과 성 필립보 생태마을 구독자님들은 제발 그 부드러운 혀로 그것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괴로운 사람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예의를 갖추는 그런 유튜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공자님의 여시 춘추의 공자님의 후회라는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과 머리는 너무 믿을 것이 못 된다. 단면을 보고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공자님이 제자들과 채나라로 갈 때 이야기입니다. 도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채소만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자도 힘이 없어 잠시 잠을 들었어요. 공자가 아끼는 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안연이 내가 왜 좋아하느냐면 저하고 똑같이 연못연자를 써요. 안연이라는 안회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안연이라고 제 이름 연하고 똑같아하고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디선가 쌀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그는 빨리 밥을 지어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밥이 막 익어갔습니다. 그때 공자님도 잠에서 막 깼는데 마침 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자님은 웬일인가 하여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안연은 솥뚜껑을 열고 있다가 밥을 한 움큼 꺼내어 자기 입에 넣는 중이었습니다. 공자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안연은 평시에 내가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자기도 먹었고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이면 수저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평상시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다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때 안연이 밥상을 차려 공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공자가 어떻게 안연을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안연아,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구나. 공자는 제사 음식이야말로 깨끗해야 하며 누구도 미리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연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먹은 것을 뉘우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연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공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 솥뚜껑을 열었을 때 천장에서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께 드리자니 어렵고 그렇다고 밥을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제가 먼지가 앉은 부분을 덜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안연을 의심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공자님은 곧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는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의 눈과 머리는 너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본 것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눈으로 봤는데도 잘못 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관한 우리 공자님도 이 성인 공자님도 자신의 눈과 머리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선과 오해는 자신의 눈과 머리를 믿는 데서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7월 9일 서울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당사자들만 아는 사연일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 안다고 그러고 연인의 문제는 연인만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행을 당한 사람은 괴로웠고 추행을 한 시장님은 그 책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추측도 오도도 해서는 안 되고 불쌍하게 목숨을 포기한 박원순 시장님에게는 이제는 안식을 누리라고 기도해주고 또 억울하게 추행을 당한 분에게는 2차, 3차 고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줄곧 대답하라는 재촉에 땅에 무언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돌을 던져라. 그리고 또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제가 얼마 전 청국장 레시피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신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고 다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신 모습이 바로 신의 한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사람들 가운데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둘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어찌 이리 사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십니까?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요즘 말로 쿨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지금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님에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자세가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 여자가 남편을 놔두고 그것도 대낮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는 남편에게 매를 늘 맞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로잡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지는 욕정에 너무 사로잡혀서 육욕에 젖어서 밤도 아닌 대낮에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엄청 위험한 시도를 하십니다. 여인 편을 들면 예수님도 간음한 똑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둘 다를 살리십니다. 현장에서 잡은 간음녀를 죽이려는 살인을 대놓고 하려는 군중을 살리시고 죽음의 위험에 놓인 간음녀도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또 그 피해자도 또 국민들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온 국민이 피로에 지쳐 있는데 좋은 일보다 충격적이고 나쁜 일에 휘말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인터넷에서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 때 내가 상대방을 난도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신문지에 싸면 향이 나고 생선을 신문지에 싸면 비린내가 납니다. 귀한 우리가 유튜브라는 또 인터넷이라는 이 문화권 안에 들어왔으면 향이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 축일이 지난지도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성모 울타리 공동체 주 1회 우리밀 친구들이 나한테 축일 축한다고 용돈을 줬어요. 아, 꽤 많은 돈을 줬어요.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줬어요. 제가 참 이렇게 출소자들한테 용돈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쁘게 받았어요. 왜 기쁘게 받았느냐면은 그분들도 정말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동안 쭉 뺏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남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또 잠비아도 또 봉헌하겠다고 신이 나갖고 그렇게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혹시 쌀이 없는 사람 우리 답을 사이버 성당으로 연락하면은 20kg하고 된장 최소한의 것을 먹을 걸 보내드린다고 제가 지금 공공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성필리포 유튜브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가꾸어 나가는 유튜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감사합니다.